예.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가 부분에서 제일고 이제 첫장 잠깐 한번 보세요. 456쪽입니다. 돌아와서 456조 원가회계 기초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원가회계 끝났습니다. 근데 원가회계 끝났는데 이제 원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관리 파트에 좀 이제 관리 회계를 또할 겁니다. 일단 원가 부분에 좀 마무리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6조를 보세요. 그거 보면 원가 회계에 뭐 의의라든가 목적이 나오죠. 그죠? 목적의 첫째는 뭐냐면 판매가의 결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457조에 보시면 뭐 실제 원가 계산이라든지 뭐 정상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표준 원가. 그 다음에 그런 거 이제 또 다시 다 설명드릴 겁니다. 아래 보면 뭐 전부 원가 계산 뒤로 넘겨보세요. 직접 원가 계산 이것도 설명드릴 거고. 다음에 459쪽에 보시면은 원가의 분류가 나오죠. 그죠? 재료비, 노비, 경비가 있다. 그 다음에 직접 비용 간이 다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그 조업도 가는 말 보이죠. 그죠? 생산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업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어떠한 그 생산량이라든지 그다 측정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생산량, 뭐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물량 기준인데 우리 쉽게 조업도 하는 말 나오거든요. 생산량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음 뒤로 가세요. 변동비와 준변동비와 이런 말 있죠, 그죠? 고정비. 변동비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물건 하나 만들 때 돈이 10원 들어가면 두개 만들 때 20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고정비라는 거는 한개 만들어도 10원, 두개 만들어도 10원, 세개 만들어도 10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변동비라는 거는 이제 재료비죠. 그죠? 뭐 책상, 이런 뭐 우리가 책상이라면 나무, 합판, 한개 만들면 한 개, 두 개만 두 개, 이런 게 이제 비례비고, 변동비를 합니다. 비례비 중에서도 특히. 고정비는 집세 같은 거죠. 내가 물건, 집 임차료, 임차료. 뭐, 한개 만드나, 10개 만드나, 집세는 똑같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걸 고정비라 합니다. 그런데 준변동비와 중고정비 칸은 그거 보이죠? 그죠? 460쪽입니다. 460페이지에. 그 뭐냐 하면은, 준변동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급이 있고,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있는 거. 딱 보면 뭔가 기억나죠? 그죠? 대충 알겠죠, 그죠? 뭐냐 하면은 우리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겁니다. 집을 한 달간 비워놔도 이거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없잖아요. 사용요금 없지만은 기본요금 있죠, 그죠? 일정 기본요금 있다가 이렇게 사용요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준변동비라 합니다.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있는 거 아시겠죠? 예, 준변동비고 중고정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일정 수준에 이렇게 고정 똑같다가 이게 올라갔다 이렇게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게 전기료 같은 겁니다. 우리 왜 가정의 전기료 보면은 50kW까지는 kW당 뭐 100원인데 50kW 넘어가면은 kW당 120원 이런 식으로 또 100kW 넘어가면은 kW당 150원, 200kW 넘어가면은 그 50kW 넘어가면 얼마, 그다음에 또 100kW 넘어가면 얼마 이렇게 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우리 말하면 준고정비라 하는 겁니다. 예, 말뜻만 간단히 이해하세요. 그럼 뭐 그거 보면 다른 말은 이해하시겠고 뒤로 넘어가서 재료비 넣을 경우 다 아는 거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468조. 원가의 추정입니다. 원가의 추정. 468조에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고저전법이 있다. 이게 시험에 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고저전법.
보조전법. 이거는 그 469쪽에 그 표를 한번 보세요. 표. 그 표를 보시면은 7, 8, 9, 10, 11, 12 나와 있죠. 그죠? 한 6개월 나와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주어지고 나서 그 중에서 제일 높았던 거, 고. 제일 낮았던 거, 저. 그 고, 저 차이를 이용해서 다음 달 원가를 알아보는 방법. 그게 원가의 추정, 말 추정이죠. 그죠? 그 과거 데이터,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다음 달 또는 내년에 얼마가 예상될지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 추정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저전법이 있고, 이게 또 학습 능률을 이용하는, 우리가 학습 곡선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요 학습 능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회기분석법이 있고, 또 삼포도법이 있고 등등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요것만 나왔어요. 요거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고 이건 나온 적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고조전법 제가 기억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에 고조전법 원리는 아시겠죠, 그죠? 예,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자료, 469쪽처럼 과거 7월부터 12월까지 이 자료를 보고 내년 1월 달에 얼마가 예상되는지 그 예상치를 알아보는 방법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고저전법이라 이래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고저전법.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요 문제 그냥 가지고 잠깐 이제 숫자가 조금 약간 복잡해지는데 이 숫자가 좀 복잡한데 그딱 단위가 안 떨어지네, 그죠? 그렇지만은 뭐냐, 원리만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고전법이라 하는 거는 고, 저 전법이잖아, 그죠? 제일 높았던 거와 낮았던 거. 고, 저. 제일 높았던 거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높았던 거. 뭐가 제일 높았죠? 예, 생산순환 한번 보세요. 보니까 제일 높았던 게몇월 달입니까? 9월 달이죠, 그죠? 16,000개, 그죠? 금액도 제일 큰게 얼마죠? 184,000원. 제일 낮았던 게몇월 달이죠? 11월 달이네, 그죠? 8,000원. 8,000개. 이때 금액이 얼마죠? 118,400원. 그 수량이 아무래도 요거 비 이게 낮죠, 그죠? 이걸 반대로 해도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는데 나중에 막 복잡해지죠, 그죠? 0.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항상 여기에는 말하면 수량을, 분모에는 수량을 넣고 분자에는 금액을 대입하세요. 요걸 우리가 조업도라 하기도 합니다. 수량이나 시간 이런 거. 요거 차이. 요래 가지고 요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 알겠죠? 여기 개수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8,000개 나오잖아, 그죠? 8,000개에서 여기 요 차이가 8,000개 나왔잖아. 요거 차이가 얼마냐면은 184에다가 184 하니까 65600 나오잖아, 그죠? 예. 184. 아. 맞네, 그죠? 예. 그럼 요걸 나눠 버리면은 88이 64. 이딱안 되잖아, 그죠? 88인데 이게 지금 8.2가 나와버리네. 이렇게, 이래 나오는 게 약간 복잡해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떨어지거든. 시험에는 그냥 8마 8, 2마 2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한 개당 8은 20점입니다. 한 개당. 한 개당 8은 이제 평균이 들어가는 거죠. 한 개당 8은 8.2니까. 그럼 다음 달에 예상되는 수량 몇 개가 주어집니다. 몇 개가. 여기 주어졌습니까? 다음 달에 13,000개라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그 이금이 나오죠, 그죠? 이금이 뭐냐, 이게 변동비입니다. 여기에다가 고정비까지 더한 거, 이게 다음 달에 예상액, 요게 바로 우리가 다음 달에 추정액이 돼버립니다. 답 요거 물어보거든요.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그렇기는 고조정법이라는 거는 제일 높았던 거와 낮았던 거 차이를 이용해서
요렇게 개당 얼마 평균 얼마 해서 다음 달에 예상되는 수원을 곱해 요걸 변동비를 하고 여기다가 고정비를 합산한 금액을 다음 달 예상 금액으로 알아보는 방법. 그걸 우리가 고조정법이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소점이 나오니까 제가 소점 안 나오는 문제 가지고 제가 한번 해 드릴게요. 우리 책에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 아, 좋은 문제 하면 되겠네. 예. 483쪽. 요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 이제 원가 우리 요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예상 문제집을 합니다. 예상 문제집인데 예상 문제집 속에는 그게 이제 예상 문제도 있고 기출 문제 그리고 우리 지난 주택관리사 1회부터 지난 23회까지 그 문제 다수를 모아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중복되는 거 또 뭐 좀 너무 쉬운 거라든가 그죠? 이런 걸 좀 빼고 중복되는 걸 빼고 해서 간추려 가지고 지난 23년간 기출 문제를 다 수록한 그걸 우리 이제 문제집에서 풀 겁니다. 문제집으로 해서 예, 거기 곧 이제 출간될 건데 그거 되면 그 문제를 풀면서 또 거기다가 제가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들도 실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또 정답하고 그 문제도 풀이해 드릴 겁니다. 가나마 풀이해 드리고 좀 시간상 여러분들도 풀면서 또 제가 정답은 드리는데 혹시 안 되는 건 또 질문해 주시고 하여튼 그때 보면서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고 시간만 충분하다면 제가 풀이해 드릴 거고 아무튼 하여튼 그저 문제를 또 그렇게 이제 앞으로 또 연습을 해 나갈 겁니다. 벌써 이제 지금 이제 3월 달이죠, 그죠? 시험이 7월 10일이죠. 예, 시험이 7월 10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또 4월 5일 문제 풀고 뭐 또 동영 모의고사 하고 이러면은 뭐 금방 6월까지 뭐 불과 뭐 한 3개월 나지 남았네, 그죠? 예, 그렇지만 꾸준하게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조금 부족하겠지만은 또 우리 이제 문제 품에 계속 또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고 있는 우리 그죠 주전무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예, 너무 막 마음에 조급증 갖지 마시고 또 이래 보다 보면은 또 뭐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지금 강의하는 데 많은데 이거 저거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보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이 한 군데 요 주전무에서 꾸준하게 하시면 충분하니까 괜히 다른 데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듀윌이라든가 뭐 방문각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시간만 낭비됩니다. 강의 들어보시면 거기 가서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자신합니다. 해기울리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파트에 어느 파트라도 뭐 어디에서 상품을 하든 건물에 강가상을 하든 어느 파트에 가서 제 강의하고 그분들 강의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그분이 나가면 그거 가시고 예. 왜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강의는 쉽게 하는 게 좋지 뭐 그죠? 정답이 틀리는 강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강사 열 사람이라도 답은 톡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풀이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강의하면 그 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가시라도 뭐 가서 회계원리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같은 파트 들어보세요. 같은 파트 상품 뭐 주식 그죠? 파트 사채 가서 한번 같은 파트 가서 제 강의와 그 사람들 그분들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아하 내가 어느 게 좀 쉽겠다 싶으면은 계속 들으시고 편안하게 마음 푹 놓고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예, 그냥 한 군데 들으시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483쪽에 23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강원회사에 잘 당한 것 같다. 그죠? 예정되는 6월 달에
만개를 예정하고 있답니다. 고조점법을 사용할 때 추정액을 계산해 봐라. 아, 문제 무슨 법이죠? 고저점법. 고, 저. 고, 저, 점. 그럼 제일 높았던 거 찾아볼까요? 제일 높았, 고 찾아보세요. 제일 높았던 게몇 월달입니까? 5월달이죠, 그죠? 13,000개. 이때 돈이 얼마? 475 들어갔죠. 마이너스. 제일 낮았던 게몇 월달? 2월달이네, 그죠? 5,000개. 에서 얼마 들어갔죠? 275. 자, 그러면 계산할 수 있잖아, 그죠? 밑에는 얼마? 8,000이죠? 분모는 8,000이고, 분자가 얼마죠? 20만 원 나왔네? 그럼 25가 나오네, 그죠? 나눠주니까 25다. 아하, 여기 25가 나왔습니다, 그죠? 25 나왔고, 단위가 뭐 쉽게 합시다. 개, 그죠? 단위당 25원이다. 아, 평균은 그러면 한 개에 25원 들어간다, 이겁니다. 지난 과거에. 그 앞으로 다음 달 6월 달에는 우리가 만 개를 한 개당 25원인데 만 개를 예상하니까 그죠? 얼마? 25만 들어가죠? 요걸 무슨 비다? 변동비라 그랬습니다. 변동비가 나왔죠. 그죠? 그럼 뭐 하고? 그렇죠. 고정비를 찾아줘요. 이것은 고정비를 찾아줘야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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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걸 더 해야 되잖아. 자, 고정 찾는 방법 보세요. 잘 보세요. 간단합니다. 한개 25원이잖아, 그죠? 5천 개 곱하면 얼마? 12만 5천 들어가죠? 한개 25원, 5천, 요거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5천 개에 12만 5천은 여기 평균 값인데, 실제는 5천이 얼마 들어갔으면 요돈 들어갔잖아. 요거 차이. 다시. 5,000개를 요래 곱하니까 요거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이거 들어갔잖아. 그죠? 얼마 차이 났습니까? 15만 원 차이 나죠? 그게 뭐다? 고정비입니다. 한번 더. 한개 25원인데, 13,000개를 만들었습니다. 한개 25원에 13,000개라면은 돈이 얼마죠? 32만 원이잖아. 맞습니까? 32만? 2인 이상? 2인 이상, 5인, 5, 3, 아, 32만 5천 원. 예, 이 들어갔잖아, 그죠? 그, 13,000개의 평균 값이 요돈 들어가야 되는데, 요돈 들어갔잖아. 더 많이 들어갔잖아, 그죠? 요거만큼. 여기 들어갔는데, 요거 들어간, 요 차이만큼이 고정적으로 들어갔다, 이래 보는 겁니다. 얼마? 15만 원이잖아. 요래도 15만 원, 요래도 15만 원이죠. 항상 고정비는 같으니까 15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어느 쪽을 하더라도 15만 원 나오죠. 그죠? 똑같습니다, 원래. 예, 그래서, 그러면 찾아냈다. 더하면 얼마? 40만 원. 요게 다음 달에 예상되는 추정비다. 15만 원. 정답,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정답 15만 원. 이렇게. 됐죠? 예. 40만 원. 합치면 40만 원, 그죠?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은 좀 요리 하시고, 우리 이제 고저점법은 요거 하시면 돼요. 예, 요리 하고, 나머지 하지 마세요. 예, 됐고, 충분하니까. 그 마찬가지 24번도 그 공식은 하지 마시고, 그냥 식만 제가 세워드릴게요. 보세요. 24번 한번 보세요. 고저. 제일 높았던 거 얼마죠? 제일 큰 거, 10월 달이네, 그죠? 15만 개할때 얼마 들어갔죠? 450만 원입니다. 저, 제일 낮을 때, 9월 달이네, 그죠? 7만 개. 1대 얼마? 290만 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번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분모가 얼마냐 하면 8만 원 나왔네. 분의 분자가 얼마죠? 160만 원이죠. 450만 원 빼니까. 요거 딱 떨어지네. 그죠? 20원 떨어지네. 20원이다. 그죠? 몇개 개당 20원. 그죠? 아, 한개 20원이구나. 이렇게.
요 끝났죠. 여기서 이제 문제 주어집니다. 이걸 뭐 방정식 구해봐라 했는데 그 방정식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한 개 20원, 20원이니까 예, 예. 여기서 그죠. 앞으로 몇 개 예상되는 곱하면 되죠. 그게 변동비. 알겠죠? 고정비 어떻게 찾을까요? 고정비는 20 곱하기 이걸 하면 되잖아. 17, 7만 하면 얼마? 14만 원 나오죠. 얘마 얼마? 요거 요 요래를 하면 얼마? 140만 원이네. 그죠? 요 차이면 150만 원. 고정비잖아. 그럼 고정비니까 이걸 이제 식을 생각해. Y는 20X에다가 플러스 고정비 15만 원. 이런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 여기다가 몇 개의 X를 하자고. 고정비는 항상 들어가니까 15만 원. 이런 게 150만 원입니까? 아, 150만 원. 요런 식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럼 150, 숫자, 앞, 5번이잖아, 그죠? 요, 요기가 뭐 바뀌면 아무 관계 없으니까. 요건 숫자. 이게 이제 방정식 이래 만드는 건데, 그냥 하여튼 요 고정비는 150만 원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고정보입니다. 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 요, 요거.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요, 요, 요. 학습 곡선이라 가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학습 능률, 이걸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예상해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책 한 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이걸 공부하는데, 내가 이 책을 갖다가 공부하는데 두 달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두 달. 근데 복습할 때는 두 달 안 걸리겠죠? 그죠? 이걸 다시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소설책을 볼 때, 한 권 보는데, 두 달이 걸렸다 하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면은, 속도 아무래도 빨리 가잖아. 그죠? 또, 세 번째 보면은 더,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이거 5분 만에 다 봐봅니다. 5분 걸려, 5분. 아니, 5분도 안 걸리죠. 뭐, 쉬는 시간 보면 1분 만에 채운 건 다 봐버립니다. 다 볼 수 있잖아. 그와 같이 이제 말하면은 능률이죠. 학습 능률을 그 가지고 측정해 보는 방법이 바로 학습 곡선입니다. 학습 곡선. 이건데 이게 이제 학습 능률이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한 개 만드는데, 한 개 만드는데 100시간이 소요된다.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예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기계를 만들거나 무슨 그죠? 어떤 뭐 그죠? 우리 뭐 체력 단련 무슨 뭐 그죠? 기구를 만들거나 뭐 한 개 만든다 100시간 걸린다 가져갈게요. 학습 능률이 만약에 우리가 80%다 가정해서 이걸 만약 80%다 했을 때 이를 주어줘요. 문제가 학습 능률이 80%다 이랍니다. 그러면 한 개 만들 때 100시간이라면은, 그 다음 단계에 돌아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두 개 만들잖아. 그죠? 두 개 만들 때는 몇 시간? 아니, 이게 100시간, 80분, 다음에 80시간 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88이면 64시간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떨어지는데, 잘 보세요. 요게 항상 기하급수입니다.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기하급수로 그렇습니다. 몇 개? 네 개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예,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그냥 원리만 아세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 가서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요렇게 주어져요. 문제가. 한 개 만드는데 100시간이 소요되는데 학습 능률이 80%다. 요 조건이 주어집니다. 요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이건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요거. 그러면은 100시간에 80%니까 80시간. 그 다음 단계는 80%, 60시간. 요, 그 다음 단계, 요 또 80% 하니까 51시간 정도 되겠네, 그죠? 그래, 요 숫자는 항상 기하급수. 1, 2, 4, 8, 16, 30.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 조건이.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자, 요렇게, 요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두 개에 80시간이면 몇 시간? 160시간 걸리잖아. 그죠? 그렇죠?
4개 휴식이 몇 시간? 그죠? 256시간 걸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묻는 말 이름 못 씁니다. 묻는 말이 세계를 요래했다가 요래 묻거든요. 세계를 더 제조한다면은 몇 시간이 소요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묻는 게. 자, 보세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한 개를 더 만드는 데는 몇 시간이 소요되느냐? 이렇게 제가 항상 이런 물어봐요. 한 개면 요소, 여기 한개 늘어났잖아. 한개더 만드는 데는 요소, 요시, 요시간이 몇 시간 늘어났죠? 60시간 늘어납니다. 첫때 100시간이 소요되면은 학습 능률이 80%라면은 그 다음에 두개 만들 때는 요거 걸린다, 요 60시간. 요래 걸린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또, 세 개를 더 만나 그랬잖아. 그죠? 여기 세 개를 든거 되죠. 세 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몇 시간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몇 시간? 156시간. 이게 답입니다. 원래는 세 개를 더 하면은 더 만들면 몇 시간 걸려야 되죠? 원래는 한 개에 100시간이면은 세 개를 더 만들면 300시간 걸려야 되잖아. 300시간. 그죠? 근데 156시간 걸린대요. 왜? 그만큼 시간이 이제 숙달돼 가니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 방법을 우리 학습 곡선이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 만드는데 100시간이 걸린다. 학습 능률을 80% 가정한다면은 한개더 만들면 몇 시간 걸리느냐? 세더 만들면 몇 시간 걸리느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럼 요건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 100시간에 80%면 80시간, 여기 또 80%, 64시간,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건 숫자는 기하급수로 그렇습니다. 두 개, 네 개. 곱하마. 160. 곱하면은 256. 그럼 한개더 늘어나는 데는 몇 시간 늘어난다? 60시간. 세개 늘어나는 데는 몇 시간? 156시간, 이렇게. 요게 묻는 답이 돼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학습 곡선, 학습 능률을 하는데.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문제 나와 있는 게 하나 나와 있네. 한번 볼게요. 25번 문제네. 네. 484쪽에 25번. 예. 항공기 제조회사가 항공기를 만드는데 800시간이 소요되어서 한 대를 완성한다. 한대 만드는데 800시간 걸린답니다. 예, 이때, 예, 세 대를 추가한다면 몇 시간이 걸리느냐. 학습 곡선상 누적 평균 시간 모형은 따르고 학습 률은 85%라 그랬습니다. 이거 딱 주어지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냅니다. 800시간에 85%면은 몇 시간이죠? 680시간이죠? 그죠? 맞죠? 그죠? 여기다가 또 85%면 얼마죠? 8, 6이 48, 8, 8이 64, 5, 7, 8. 맞네. 맞죠, 그죠? 요거 걸린다, 그죠? 여기는 두 대, 요거는 기하라 그랬습니다. 기하급수. 다음 여덟 대입니다. 그런데 이건 안 넘어가요. 요 문제가 간편화, 공인회계사 시험에 여기까지 보통 나와버리고, 곱하기. 요거 얼마? 요 하니까, 1, 2, 1, 3, 6, 0시간 걸리잖아, 그죠? 요 곱하니까, 4, 5, 20 하니까, 2, 3, 1, 2. 그리고 네, 됐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지금 문제가 세대를 추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대 여기 세대 추가잖아. 그죠? 추가한다면은 여기서 요거요. 몇 시간 추가되죠? 한 대에서 세개 추가되잖아. 네대 되니까 그죠? 여기서 요 빼면 얼마? 2, 3, 1, 2에다 빼니까 1, 5, 1, 2. 요게 정답이 됩니다. 요게 정답이잖아요.
그럼 한개 추가된다 하면 요거 차이 요거. 요 정답 1512. 거기 1512가 나오겠네. 그죠? 정답 1512.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학습 곡선 관련 문제를 합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 부분을 완전히 이제 끝내고,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 그게 530쪽에 쪽부터인데, 이제 뭐냐 하면은, 관리회계 쪽입니다. 관리회계 쪽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예,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